네. 네, 김도현입니다. 제가 약간 목이 쉬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너무 늦게까지. 제가 모더레이션을 이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모더레이션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스월 운영진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기차 시간에 맞추어서 맨 뒤에 하거나,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둘째 날 첫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려가 많아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진짜 어려운 모더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주제가 약간 잘 안 모아지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칭이 너무 어려워요. 김석규님, 이현웅 프로젝트 리더님, 조성의 CESGO님, 그 다음에 박한나 박사과정님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르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막말을 할까 싶기도 해요. 그냥 님으로 네, 호칭 통일해도 네, 불만 있으셔도 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공통 질문도 좀 준비를 하고 또 질문이 전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질문 제가 준비하기도 했는데 심플로우에 올라온 질문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막바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곤란하고 짓궂은 질문을 할수록 이 패널 토론은 재밌어지니까 마구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김석규님부터 네 그냥 아니 쉬운 거부터 할게요. 네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K푸드 진출 사례들 말씀을 딱 주셨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어떨 때 보면 우리 음식 진짜 맛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곱창이나 홍어도 글로벌화가 잘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저희도 저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계속 모호하게 대답하면 혼나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답을. 짧지만 이제 저도 이제 식품에 온 지 한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원래 전 다른 베이스긴 했는데. 근데 좀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방식이든 맛이든 둘 중에 하나는 현지 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밥, 냉동 김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브리또나 피자나 이렇게 이제 냉동된 제품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미국인들의 식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먹히는 거지 그거를 집에 가서 조리해서 또 만들고 이런 식의 접근을 갔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남아에 가보시면 사실 그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데 맛은 완전 저희하고 생판 다른 맛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착각하는 그 부분은 이제 완전 한식 같은 스타일의 한식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글로벌이 진짜 정통으로 된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식이든 맛이든 둘 중에 하나는 현지 거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잘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서 그런데요. 저 셋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실래요? 앞으로 될 것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4년 뒤쯤에 한번 스생컨에서 결과를 보는 걸로 해장국, 곱창, 홍어 중에서 하나 될 만한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는 그럼 그 국가를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곱창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태리 곱창. 네. 네, 네, 여러분 4년 뒤에 우리가 CJ의 이태리 곱창, 곱창 성적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비슷한 질문이 들어와서 이 질문을 받아서 약간 다르게 가볼게요. 예를 들면 클리블랜드 키친의 그 김치 협력 사례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할 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진출하는 그러니까 시장 지향적인 스타트업과 같이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가 칭찬을 받나요? 내부에서 어떠세요?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가 우리는 잘한다고 해서 성과도 난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크레딧이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현업 부서로 가는 것 같으세요? 사실 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성과의 정의를 내리기가 참 모호한 부서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가 인정받는 거는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부서가 없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지금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게 이제 한 2, 3년 해보고 아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사실 그거를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있는 대기업들은 저는 그게 뭐가 됐든 성과가 분명히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도 이렇게 더 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현웅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스월의 이사장으로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회사 홍보 자료를 소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표 중에. 그래서 다만 그 대규모 후원을 하시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저희가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번에 발표 자료 보여주신 거 예, 예. 깊이 감사드리고요. 예. 예. 계좌번호 좀 남겨주세요. 네, 저희 계좌번호 선입금 내년 거. 예. 알려주세요. 내년. 예. 저 개인 계좌 전달해 주세요. 그거는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그 사실은 이제 원래 발표하신 내용하고 약간 다른 질문들도 몇 개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레알이 이제 그동안 스타트업이랑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시간이 조금 되기도 해서 이제 이런 걸 열심히 할 거다라는 말씀 오늘 좀 많이 주셨는데 이미 한 것들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 먼저 드리면 우리 프링커랑 협력하셔가지고 작년도 CES 가시고 굉장히 막 하셨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1년 전에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또 프링커랑 협력 얘기도 많이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지금 내부적인 어떤 평가랄까? 이런 거는 좀 어떤 느낌이십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그 사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생각으로서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을 양해드리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저희가 정식 출시라는 걸 아직 안 했어요. 네. 사실 CES 선보이긴 했는데 그 프로토타입이었고 정식 출시가 제가 알기로 올해 하반기에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성과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평가를 하기에 조금 힘들다 이 부분이 있지만 이게 런치가 되면은 아마도 이제 저희 주요 국가인 뭐 중국, 미국, 유럽 여기에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잘 되면은 당연히 이제 성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 앞서 저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에서 뭘 테크를 가져가면은 저희의 주요 국가 판매라고 하면 한국에서 파는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점을 좀 잡아서 보면은 저희가 성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레알이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협업하고 이런 걸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불고 있는 K-뷰티 바람을 반증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또 사람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게 제가 최근에 우연히 숫자를 보다가 조선미녀가 이렇게까지 잘 되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글로벌하게 너무 잘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그만큼은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되는 뷰티 브랜드들하고 해외에서 잘 되는 뷰티 브랜드들이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로레알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왜 발생하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들이 글로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속성이 있다 이런 걸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여기에 퀘스천에도 잘 적어놨는데요. 사실 제 발표에서도 좀 짚었는데 국내 ODM사들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냥 뭐 그 코스맥스 콜마 이런 데 가서 생산 시설 하나도 그쵸, 없이 맞아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만 좋으면. 근데 이게 성공이 이게 외국에 되냐 아니면 한국에 되냐 뭐 이런 시점은 조금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요거는 두 가지에 엇갈린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 가지는 이게 아까 제 발표에서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외국에서 할 수 있냐 없냐 첫 번째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물질들 예를 스템셀 뭐 엑소솜 하겠다 하면은 사실 외국에서 판매 못해요 뭐 아니면은 그 시점을 되게 잘 파고든다 약간 그런 반대면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의 이제 받아들이는 게 한국은 되게 아까도 말씀처럼 공격적이에요 여성분들이 되게 그런 거 되게 공격적인 걸 잘 받아들여요 아파도 쓴다 네, 그 네, 대표적인 네. 케이스는 지금 현재 BT 코스메틱이라고 그 리들샷이라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꽤 따갑거든요. 저도 써봤어요. 써봤는데 굉장히 아파요. 특히 이제 그 농도가 높은 거는. 근데도 여성분들은 되게 핫하고 지금 다이소에서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거는 한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시장에서는 잘 팔리겠죠. 만약 이게 미국에서 잘 팔리냐 생각해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아마 대중 아마 푸드 사업도 비슷할 텐데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거에 접근을 하는 거를 잘해서 우리 아파도 먹어요? 아니요 그게 아까 푸드 산업에서 뭐 그 비슷한 점 말씀하셨잖아요. 뭐 보리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냉동이면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루틴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마 외국과 이제 연결돼서 잘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알다시피 한국이 뭐 실리콘 밸리 오브 뷰티니까 여기서 뭐가 했던 성공이 팍 터지면은 글로벌하게 될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형님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K 뷰티 브랜드 중에 저거는 글로벌하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게 이제 약간 이제 보이세요? 아 그거요? 네. 그거 알 수 없죠. 제가 알 수 있으면 제가 지금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 지속될까요? 이런 K 뷰티 붐 이런 게 꽤 오래 지속될 질문 중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네, 제 생각에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연관성이 이 콘텐츠, 브랜드 그리고 음식까지 해가지고 K-뷰티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 힘인 게 그 지속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공격적인 성향인 소비자들에 있다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도 다시 다른 질문으로 돌아볼게요. 우리 조성애님 호칭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부를 건데. 네네. 제 개인적인 질문은 지디랑 식사해 보셨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코멘트가 안 되는 자리가. 아 일로는 이제 가끔 봅니다 종종. 아 일로 지디님이 워낙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또 하셔가지고. 저희 직원분들 또 특히 임원분들이랑 같이 직접 소통하면서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주주세요? 지디님이 주주기도 하신 건가요? 저희 그냥 회사 지금 치프 피스 오피서세요. 아 평화 책임자. 저기 회사의 그 네. 시드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좀 특이한데 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이제 CEO는가 없어요. CEO가 아니라 Chief Happiness Officer라서 최고 행복 책임자고 저는 최고 ESG 책임자고 GD님은 이제 평화 책임자고 좀 약간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저희 회사의 이제 비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자. 혹시 C 레벨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많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저희 다음 주 식사. 식사는 제가 걸로? 잘 모르겠고 장소 네. 알려주시면 같이. 우리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제 테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AI가 컨텐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팬덤 측면에서도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시게 된다는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팬들이 어때요? 그렇게 AI로 만들어진 그 내가 좋아하는 분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로는 거부감 같은 게 있거나 그럴 거라고 느끼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AI 팬덤 자체가 아예 완전히 낯선 건 아니에요. 이게 고도화의 정도가 얼만큼이냐의 차이인 거지 이전에도 뭐 다른 이제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했고 한데 호불호가 있긴 하죠. 나는 조금 더 현실의 의미를 둔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좋아하긴 하세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아쉬웠던 게 더 선호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을 더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동안에는 기술이 그만큼 잘 최적화가 못했던 거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좀 더 최적화가 돼가지고 고도화가 되면은 더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소통의 빈도나 소통의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GPT 쓰면서 완벽하게 답변 온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리고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 그런 보이스 이런 것들이 활용되면은 만족감을 더 높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정도의 아티스트는 그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어디는 없다 이런 기준선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준선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죠? 이 정도의 인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약간 기준 같은 게 생기시나요? 저는 그게 인기의 정도라기보다 컨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분들을 뭐 AI로 인기가 있다 해서 AI로 만든다 해서 과연 이걸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분이 있을 거고 예컨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갑자기 버추얼 아이돌이 나타나서 챗봇으로 막 대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메이브 같은 경우는 그게 한 조회수도 막 엄청 나오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IP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좀 아주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이제 ESG를 책임지고 계신데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들의 IP 이런 거를 막 활용하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냐 뭐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영역입니다 사실. 이게 아바드림이라는 방송이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진짜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우리 이거 종교계에서 진짜 돌멩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접근했던 게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이거를 완벽하게 리얼리티로 만들어가지고 완전 CG처럼 만들어내서 이걸 보여주면은 어떨까? 사람들이 근데 저희도 살짝 겁을 먹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과연 갑자기 이렇게 막 고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서 그게 사실은 캐릭터로 왔던 이유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풀어갔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야 더 실감나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반응들을 받고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할 때 유품으로 했고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렇게 그 사람의 가장 빛났던 모습들을 되살려서 팬들과 소통하고 또 가족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그런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중동에 자주 출장을 가는데 중동의 파트너들한테도 보여줬어요. 야, 이런 거 하면 어때? Amazing, good, 좋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빡빡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저기 지금 중동 전문가 두 분이 앉아 계신 신유근 대표님이신가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응들도 있고 오히려 콘텐츠로서 더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좀 돌아가셨는데 이제 망각이라는 대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좀 있어서 꽤 어려운 질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뭐 뒤에 이제 계속치면은 네. 저도 근데 이거 완벽하게 AI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소유하자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아 내가 너무 힘든데 엄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을 싶다. 때. 그때 내가 전화번호를 딱 걸면은 아들 힘내. 엄마가 응원하고 있어. 이런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내 한 달이 한 달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정도에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하나님은 굉장히 영리한 전략 그 발표 전략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아직 발표 안 했다 이러고 끝내셔가지고 맞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뒤에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시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질문 받기 전에 조금 뒤에 있는 얘기를 한 2분 정도 동안 뒤에 발표하려고 하셨던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예, 제가 약간 네, 아쉽게 마쳤는데 제가 하려던 얘기는 중요하게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숫자를 움직이는 것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스터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숫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의 현상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달래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깔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 예로 가지고 왔던 것이 챗GPT였는데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언팩이라는 이제 1년에 두 번 굉장히 큰 행사, 핸드폰과 태블릿과 이제 소프트웨어를 언베일링하는 회사를 같이 그 이벤트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챗GPT 4.5 언베일링 하는 거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Chief Technology Officer가 나와서 우리 기술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래서 당신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Chief Technology Officer가 나와서 한 말은 오픈 AI는 ChatGPT는 AI를 모두가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는 말을 그 언베일링 하는 동안에 수없이 했고 그리고 데모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만 딱딱 찝어서 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저한테는 언팩이라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을 얼마만의 돈을 많은 리소스를 들여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번에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동일한 이제 브랜드이지만 그들이 이제 브랜드 충성 고객들, 브랜드 충성도를 위해서 이제 런클럽 앱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키 런클럽 앱 그리고 아디다스 런타스틱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교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해 봤을 때 나이키가 좀 더 충성도가 높고 사람들의 공감대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나이키를 친구로 그리고 동반자로 생각하는 반면에 아디다스는 자기의 비서 혹은 인스트루먼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고 충성도 측면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아디다스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충성도는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아디다스에 있는 사람과 나이키에 있는 사람이 앱의 기능이나 앱이 주고자 하는 어떠한 조그만 것에 집착을 해서 나이키가 이걸 했으니까 우리도 이걸 해야지 아디다스가 이걸 했으니까 나이키가 이걸 해야지라고 했다면 본인들의 고객에 맞는 피처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AI를 활용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 발표해 주신 자료 앞쪽에 보신 자료 중에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다닌 회사를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 그 우리 그림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거는 딱히 브랜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많은 직장이 경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꽤 네. 어려운 주제일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브랜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제 다음 스텝으로 조직 문화 하고 싶은가 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유는 제가 브랜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조직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도 샌다 이건데요. 우리 내부 직원들이 제품을 만들고 얼라인먼트가 되고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북극성에 대한 얼라인먼트가 없다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음악을 넣고 두드리고 그 두드리는 것을 듣는 사람에게 맞춰보라고 하는 놀이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 대표님이 갑자기 글로벌 하래. 이유는? 몰라. 우리 갑자기 AI 해야 된대. 이유는? 몰라. 그래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 왜? 자기는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얼라인먼트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게 지금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조직 문화 우리는 이렇게 이래요. 10개 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랑은 근본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부 직원들과의 얼라인먼트가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죠. 그것이 단단하게 되어 있은 상태에서 글로벌 브랜딩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일관성이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 우리가 브랜드 얘기할 때 학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제 학계에서 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제가 데블스 어드보킷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해보면 스타트업들의 경우에 그런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려운 환경이 사실 있어요. 스타트업은 계속해서 비슷한 모델을 피버팅하고 사람도 바뀌고 조직의 바운더리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브랜딩을 한다는 게 초기부터 하기가 꽤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스타트업들의 브랜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실제로 스타트업의 제로부터 원을 좀 경험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 있을 때도 뭐 GTM이라든가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좀 다양하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브랜딩은 아티스틱한 브랜딩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프레임워크에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한 거를 제 보여드리지 않은 장표 맨 끝에 그걸 뒤집어서 why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what이고 그 다음에 how다 라고 제가 적어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큰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북극성을 가기 위해서 여정이 있을 거고 그 여정은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샛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북극성은 변하지 않아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길을 헤쳐나가면서 본인 브랜드만의 좋습니다. 스토리가 생기는 거겠죠. 네. 자 이제 약간 우리가 그동안 패널 토론을 너무 평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약간 막말 대잔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우리 조성애님한테는 약간 삐딱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크 얘기 엄청 많이 해주시고 갤럭시가 엄청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하이브나 SM은 BTS가 있고 에스파가 있고 슈퍼 IP가 있고 기술 투자도 많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질문. 아,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그 이제 각각 기업들마다 이제 특성들이 다르잖아요. 기업 문화도 다르고 주력 사업도 다르고. 근데 갤럭시 코퍼레이션만에 갖고 있는 좀 유니크한 게 있어요. 저희가 엔터 비즈니스만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손 같은 거 별로 안 쓰셨는데 네. 지금 약간 흥분하신 거 같아요. 누가 질문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농담이고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방송 쪽도 사실 국내에서 크게 버라이어티 프로덕션들을 저희가 네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송계도 갖고 있고 엔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테크도 가지고 있고 해서 거기에 또 커머스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각각 개별 사업이 아니라 시너지를 내고 저희가 엮어나가고 있어서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른 차별성이 있는 거죠. 저기 있는 언급된 회사들이 피지컬백 같은 방송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스포츠 엔터 쪽에 진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관심을 갖고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시작점이 다르겠죠, 저희와. 그래서 뭐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IP라는 게 지금 뭐 인기가 받자 있고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되게 확장성이 기술을 바탕으로 많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게 꼭 아까 말씀드렸던 AI 아바타나 이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방송에서 테크 기반의 방송들, 테크 기반의 커머스들 이런 영역에서는 오히려 저희만의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1등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저희만의 독창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또 이현웅님한테 질문인데요. 로레라면 우리가 스타일 난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도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뭐 공격적인 질문인데 이거는 되게 쉽게 단순한 앤서가 있는데요. 사실 로레알이 M&A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네. 사실 맞아요. 저희가 발표 자료는 그냥 금방 넘어갔지만 38개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 단 2개 빼고는 저희가 모두 인수한 거거든요. 네, 그 100년을 넘게 걸쳐서 그래서 뭐 그래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M&A 한 경우에는 무조건 성공시킨다. 이거는 그 회사 철학에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한다? 전혀 후회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즈니스 가치로 보면은 저희가 중국에서 매우 잘 팔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그 메이크업 시장에서 거의 탑5에 들어가는 그 가치를 하고 있고요. 아. 저희가 사기 전에 그리고 저희가 사고 나서 후에 이거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가치로 매기자는 한 두세 배는 최소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항상 좋은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약간 잘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네. 좋은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다음도 역시 꽤 많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혹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알려주시면 아 인수를 계속 꾸준히 할 거고요. 네. 최근에도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에소도 이제 저희 아, 네, 인수를 네. 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곧 여기 한국에 있는 에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에소숍들도 이제 곧 L'Oréal 표기로 다 바꿉니다. CJ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푸드테크 쪽에 들어오는데 좀 하고 있으면 대기업이 해가지고 스타트업들 다 죽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CJ는 그런 나쁜 회사가 아닌가요? 뭐 이런 이 질문만 안 하시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좀 오해가 있으신 거는 저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제품의 컨셉을 잡고 그거를 이제 개발하거나 하면 최소한 1년,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내부 허들도 좀 심하고 또 이렇게 챌린지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스타트업은 딱 컨셉 잡아서 딱 들어가면 뭐 3개월, 뭐 6개월 안에 바로 제품이 나와서 가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시작은 저희가 빨리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는 건 스타트업이 빠를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 그 과정에서 한번 만났거나 했으면 아 대기업 저렇게 자기들 거 보고 이제 따라했다 이랬지만 대기업의 속도가 절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 거는 좀 스타트업을 베껴서 따라하는 건 네, 빠르지 않다. 저희가 그걸 베껴서 네.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속도는 사실 안 나는 건 맞고요. 그 대체 이 자랑입니까? 듣다 보니까.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좀 더 마켓보다는 이제 이 기술인 R&D에 조금 더 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는 이제 규제나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그 배양육 대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카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이것도 꽤 오래 전부터 하셨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꽤 오래 전부터 하신 일이긴 하죠. 대체육이라고 해도 이제 범위나 이제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실제 이제 저희가 뭐 스타트업 미팅을 하더라도 뭐 이제 비밀 유지 NDA나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절대 뭐 이렇게 뺏어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공통점이 뭘까라고 생각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각각의 모든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가는 플랫폼형이 되어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CJ를 통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또 마찬가지로 로얄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또 갤럭시와 협업해서 IP가 글로벌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협력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CJ의 경우에 국내 스타트업들, 푸드테크 기업들이랑 같이 해서 글로벌로 나가보자. 로레알은 이미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인수를 통해서 그걸 하고 계시긴 한데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제 그런 협업이 가능한 건가? 또 갤럭시의 경우에도 그런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나 스타트업들이 우리들이랑 어떤 식으로 협업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지 그 기회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식품 사업도 결국은 이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유통사와의 힘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유통사와의 힘싸움이 되려면 사실 뭐 한두 개 포트폴리오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유통사가 리테일러든지 아니면 중간 중개상이든지 이 회사의 제품을 자기들이 가져갔을 때 그 고객들이 이제 다 사갈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 저도 이제 식품이라는 입장에서 처음 최근에 갔을 때 이제 조금 충격받은 거는 대형 마트를 가도 한 냉장 냉동과 상온이라고 불리는 매대 비율이 2대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보시면 냉장 냉동과 상온이 거의 5대 5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콜드체인이 발달하지 못한 동남아의 특성이고, 심지어 그런 대형마트의 비중도 20%밖에 안 돼서 동남아는 거의 이제 상원 제품, 그러니까 과자, 라면, 뭐 이런 멸균 우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메이저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냉동 중심의 어찌 보면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유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협력한다면 저희는 이제 부족한 포트폴리오를 보강하고 유통사와 협력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스타트업들은 또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고, 결국은 대형화 하시려면 현지 생산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OEM이라든지 이런 관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둘이 이익을 어떻게 쉐어하냐에 대한 협상이 되냐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런 것만 잘 넘어가면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절로 찾고 계세요? 네, 저희는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좀 글로벌로 함께 이제 갈 만한 기업들이 아직 많이 식품 부분에서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는 계속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뭘 띄워놓을지 몰라서 이걸 그냥 띄워놨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네요. 추천수가. 네. 네. 이런 걸 구걸하면 살고 있습니다. 네. 이현웅님은 어떻게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사실 뭐 유러피안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수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시도 있지만 사실 그 회사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뭐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달라요. 저는 프로젝트 여러 개를 내부적으로 해봤지만 똑같이 진행됐던 프로젝트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그 회사가 반응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그런 면에서 디시전 메이킹이 좀 느린 편이긴 해요. 네, 미팅을 엄청 많이 해요. 네, 유러피안 회사의 특징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이제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거 제일 쉬운 거는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ODM사랑 통해서 일을 하는 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랑 직접 해서 그거를 빌드해서 이제 나가는 건데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편적으로 이거를 하라 이거를 하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랑 저희 뭐 연락처를 받아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로레알의 인수 구조가 아니더라도 그런 재수가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파트너십을 단 한 가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요. 제가 뭐 여기 발표 자료에 안 나왔던 뭐 100개 넘게 회사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단 하나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 형태가. 네.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시너지를 디자인하자라고 하거든요. 사실 스타트업하고 그 대기업의 현업 부서하고 앉혀놓고 협력하세요 하고 저희는 이제 주선자처럼 빠져버리면 사실 양쪽의 이해관계만 충돌되지 이제 그거에서 최적화된 서로 모델을 못 찾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팀들이 디자인해주고 그게 워킹하도록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갤럭시 코퍼레이션도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이제 4년 좀 지났는데 사실 좀 감사하게도 빠르게 성장해서 저희가 이제는 그 유니콘 밸류에 이제 되어 있지만 저희도 사실 M&A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했던 방식은 스튜디오나 프로덕션 그런 방송 이런 컨텐츠 쪽으로 많이 했고, 사실 지금의 이제 다음 단계를 도약해 나가는 관점에서 저희는 미래 비전에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큰 비즈니스나 정말 돈을 벌어가는 일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컨대 로봇, 앞으로 이제 미래에 다가올 일들, 그런 쪽에서 발빠르게 같이 유연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 그런 정말 이 기업만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미래 비전에서 한다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고 해나가는 그림들을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30초 남았는데 딱 30초만 더 쓸게요. 네, 네, 예.
그 지금부터 한 20초 정도씩 이 얘기는 하고 가겠다 이런 거를 20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저희 나라 브랜드들이 플립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하지 않고도 슈퍼 강남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간은 팬덤이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의 팬을 만들면 그 영향은 millions of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계속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가고 있고 그리고 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무슨 회사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싶을 정도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런 산업이나 비즈니스 이런 분들 많이 좀 논의하고 같이 좋은 관계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뭐 저희 뷰티 쪽 산업에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생태계로 믿고 있으며 그거를 저희랑 협업해서 그 글로벌로 런칭할 수 있는 기대를 계속 품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생태계 안에서 같이 공생하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생태계 리더가 되고자 하니까 많은 그 식품 스타트업들이 저희하고 연락해 주시고 손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